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엘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 올려드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할아버지, 마스크, 할머니도. 제일 첫 장면으로는요, 제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죠.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마스크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口罩라고 합니다. 口罩, 口罩. 쓰지 마시고 듣고 보세요. 口罩, 口罩. 口가 입구자를 말하죠. 그래서 입에다 罩라고 하면은 약간 좀 덮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口罩는 마스크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안 돼. 안 되는 뭐라고 하나요? 라고 하면은 눈, 眼睛이 눈이잖아요. 눈을 덮는 거니까 眼罩라고 하겠죠. 眼罩. 眼罩, 口罩, 眼罩. 그러면 얼굴을 덮는 그 가면? 그눈 뚫린 거, 그 가면 있잖아요. 눈 뚫린 그 가면 같은 거는 뭐라고 하죠? 렌자오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가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얼굴을 가리는 가면 같은 경우는 미엔쥐라고 합니다. 미엔쥐, 얼굴 면자예요. 미엔쥐. 얼굴을 가리는 그런 도구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조금 길게 가볼게요. 요즘 같은 이 시국에 집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착용 꼭 하세요.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라고 할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出门, 집에 나가실 때, 出门, 그러니까 집 나갈 때, 집 밖에 나갈 때냐, 出门 하시면 됩니다. 出门, 집 밖에 나가실 때요. 记得, 기억하세요. 带. 자, 여러분, 마스크나 안대나 얼굴에 이렇게 차는 이런 거, 양사가 带입니다. 그래서 带口罩. 出门, 记得, 戴口罩. 집 밖에 나가실 때 기억하세요. 戴口罩. 이렇게 하는 거예요. 出门, 记得, 戴口罩. 이렇게. 저는 뭔가, 어를 붙여야 좀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吃饭, 밥 먹어 할 때보다, 吃饭. 이렇게 하는 게, 그밥 먹어.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자주 어를 붙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 같은 거는 어떻게 말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신형의 바이러스성 뭐 폐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신型冠状病毒肺炎이라고 하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신冠肺炎이라고 합니다. 肺는 폐예요. 얘는 폐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뭐 그냥 전염병이라고 말을 해도 되더라고요. 이증이에요. 이증.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염병을 말하는 거고요. 증은 그 상황, 징况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뭐 바이두상에서 신관肺炎,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치면은 뭐 지금 전염병 상황이라고 할 때도 거기서는 이징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할머니와 영상을 찍고 있죠. 여러분, 영상을 찍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상 자체, 동영상을 视频이라고 합니다. 视频. 그래서 视频 하면은 영상을 말해요. 찍다는 파이니까 拍视频이라고 하면은 동영상을 찍다입니다. 쟤네 둘 지금 동영상 찍고 있네라고 하면은 他们俩在拍视频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他们俩在는 그냥 正在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걸 말하죠. 他们俩在拍 찍고 있어요. 视频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돈을 지불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보통 판매원분들이 어떻게 지불하시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불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때, 怎么支付? 您要怎么支付? 라고 물어보거든요. 怎么支付? 이런 건 怎么? 어떻게? 支付, 지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말 그대로 支付. 付가 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支付 자체가 지불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은 怎么支付라고 물어보면은 어떠한 방식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위챗으로 낼게요. 뭐 알리페이로 낼게요. 현금으로 낼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뭐 위챗으로 내겠다 하면은 웨이신 지푸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현금 그러면 现金이죠. 저희는 现金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셀카봉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셀카봉 잃어버렸어가지고 다시 한번 갔다 오죠. 슈퍼에 그 셀카봉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아까 찍다가 파이라고 했죠. 스스로 찍는 거. 나 스스로를 뭐라고 하죠? 쯔지라고 하죠. 쯔지. 파이는 찍다. 그러면은 스스로 찍는 거. 그거를 줄여서 쯔파이라고 합니다. 쯔파이. 셀카는 쯔파이예요. 쯔파이 할수 있는 그 봉,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둥을 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카봉은 쯔파이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쯔파이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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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파이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마스크, 口罩, 안대, 眼罩, 가면, 面具, 전염병, 疫情, 셀카봉, 自拍杆.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